해리 왕자가 드디어 메건에 대해서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됐다는 그런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요, 전 다이애나비의 집사였던 폴 버렐이 밝히길 해리가 단지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메건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GB뉴스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은 해리가 다시 왕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영국 국민들 또한 이럴 것은 이미 예측을 했었고 해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폴 버렐뿐만이 아닙니다. 찰스 왕의 집사였었던 그랜트 헤롤드 역시 해리는 영국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메건은 돌아오지 않아도 해리는 영국의 부동산을 재구매할 확률이 아주 높고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었던 이 왕실의 측근들한테서 나온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둘이 헤어질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난 5월 16일 뉴욕의 파파라치 추격전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은 아주 과장된 그런 PR이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주일 후였던 LA 행사에 메건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영국에서 소송했던 영국 경찰에 대한 자신의 보안 소송권이 패소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잃게 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연 해리와 메건 이 둘은 어떻게 될까요?